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형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재밌게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형님, 저는 올해 3000리라는 종목을 5월에 157,700원에 진입해서 거의 6개월 만에 140% 넘는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냥 진입한 종목은 아닙니다. 연간 최대 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러시아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이슈도 미리 예상을 했었고 수급 동향을 체크하며 특히 기간의 매수 물량을 일별로 체크했어요. 저는 기간의 수급 흐름을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PER, PBR 등 기본적인 지표 또한 두세 달 체크를 하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해서 저는 현재 꽤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걱정이 있겠냐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100% 넘게 수익을 보는 경우는 처음인지라 오히려 나름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어쩌지 하다 보니 물량 안 빼고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더 이상 지표도 무의미한 것 같고 모멘텀을 봤을 때도 거품이 많이 낀 듯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익을 이렇게 본 경우는 처음입니다.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매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들 다 주식으로 곡소리 날 때 저는 얄밉게 행복한 고민하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한데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수익 내고 있는 종목에서 가장 이상적인 분할 매도 방법, 형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요. 욕심이 제 이성을 잠식하기 전에 형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요즘 올 한 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좋은 종목으로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니까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유럽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가스,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러시아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니까 천연가스를 안 보내겠다라는 빌미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렸는데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뭐 3000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서울가스도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뭐 대성홀딩스도 같은 이유로 좀 많이 올라갔었죠. 일종의 테마 아닌 테마. 근데 늘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도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테마와 실적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게 시작하죠. 빅텍이나 스페코, 그 다음에 엘컴텍 같은, 엘컴텍은 이제 금 관련된 회사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전쟁이 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실적이 뭐 확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일종의 반사효과를 누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단기 수급이 몰려서 테마가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테마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속도도 빨리 꺾여버립니다. 근데 테마가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매출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게 성장세가 같이 눈에 보이게 된다 그런다면 굉장히 종목이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움직였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시젠 같은 거.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테마로 엮이면서 코로나19에 같이 엮이면서 말 그대로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케이스였었죠. 그러한 종목들은 단기간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항상 테마를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테마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테마인지 제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테마라는 거는 실적이 정말 반영이 돼서 이 효과로 인해서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비전까지 같이 들어가야 테마가 크게 움직인다는 거 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분의 고민은 간단해요. 3000리라는 종목으로 꽤나 큰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많이 수익을 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뭐 종목을 팔아야 될지 이상적인 매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고점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결국에는 이 수익률이라는 건 매도 시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결국 매도 시점을 언제 보느냐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결국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이 차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속임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본인만의 명확한 원칙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급등이 나와서 대량 양봉을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에 유입되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을 깨면 저는 일단 무조건 던집니다. 던지고 다시 잡든지 이후 추이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편인데 이거는 방금 말한 거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할 경우에요. 근데 종목이 급등을 하지 않고 3000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 종목이 이렇게 확 짧은 시간에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야금야금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트예요. 저는 굉장히 이런 차트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꺾이는 폭도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꺾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 3%씩 조정과 상승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추세선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올라가게 되면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나온 추세선 자체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가파르게 연결이 된다 그런다면 야금야금 올라가고 시간을 두고 올라간 종목들은 기울기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도 방법 자체는 이 추세선 자체를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술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세선을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정형화된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이 추세선을 본다 하더라도 매도 시점을 잡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막상 추세선을 이탈했어도 보유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그거는 왜 그러느냐, 종목이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우상향을 쭉 해서 한다 그런다면 저는 항상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중장기를 갖고 하고 있는데 난 이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 60% 70% 선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게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종목들을 털어냅니다. 털어내고 다시 밑에서 잡든지 아니면 좀 더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제 매매 방법이고 본인 스스로 목표 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매도법이란 건 없고 완벽한 매수법이란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 시청자분이 예를 들어서 뭐 3,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3,000주를 이걸 한 번에 고점에서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세요. 3,000주면 아주 간단하게 100주씩 뭐 30일 동안 나눠서 팔겠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매도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수익을 내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분할 매도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거는 종목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제일 편한데 제가 뭐 3,000리를 갖고 있는 주주도 아니고 3,000리 주가 분석을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분할 매도의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종목을 쪼개서 하루에 100주든 150주든 나눠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매도를 하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과감하게 전량 던지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하염없이 쭉쭉 그냥 계속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추세 꺾이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종목을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고 아프리카 TV도 거의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 넘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아프리카 종목도 보게 되면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우상향으로 야금야금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TV 가서 차트 한번 보시고 추세선 한번 그어보세요. 추세선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종목이 빠지는지.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수익이 났을 때 챙겨야지 마지막으로 돈이 내 통장에 꽂혀야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매매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계신다 그런다면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도로 조금 조금씩 파는 게 오히려 현명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가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해 주식시장에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테마와 실적이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삼천리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결론은 뭐 고점에서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느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매수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도는 결국은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내가 10% 먹을까 20% 먹을까 30% 먹을까. 근데 결국엔 그거는 본인이 목표 수익률을 항상 정해놓고 또는 매도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하게 되면 나는 목표 수익률에서 뭐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손절가를 더 얼마를 올려서 가져가겠다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몇 주씩 나눠서 하겠다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오로지 차트 하나면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을 해서 추세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등등 본인만의 확고한 매도에 대한 원칙도 갖고 있어야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매도에 대한 거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혹시나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다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도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니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떨어지지 않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을 봐서 한 50%대에서 분할 매도를 한번 했어. 근데 이게 또 올라가. 그러면 고점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도 또 해야지. 그러면 뭐야?
오히려 더 수익을 많이 보는 거잖아. 떨어질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아니지,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계속 끊으면서 가져가야지. 내가 알겠으니까 목표 수익률 정확하게 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목표 수익률 50%가 됐는데 달성을 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50%를 파는 거야. 일단 어느 정도 확보가 됐잖아, 수익금이. 근데 여기서 또 올라가. 어? 더 올라가네? 어? 난 여기에서 10%만 더 올라가면 더 팔아야지. 그럼 또 10%가 되게 되면 가진 물량 50%에서 또 불어내는 거야. 계속해서 순절선을 올리면서 보유를 영역을 높여가게 되면,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야? 주식이 어느 정도 고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리고 심리적인 작용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슬슬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욕심하고 이게 같이 이게 겹쳐지는 경우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게 분할 매도 방법이란 말이야. 분할 매수는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방법인 거고. 그러니까는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서 또 떨어질 때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서 무조건 수익금이 작아진다는 건 이유는 안 맞지. 오케이. 끝.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